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번 16절 시작하는 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내심 걱정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엿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서 보내주시면서 권능을 주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능을 갖고 사실 사역을 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고쳐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제자들을 따랐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우러러보거나 아니면은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표시했을 텐데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걱정하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양을 이리떼 속에 보냈다라고 할때그 이리는 당연히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 이리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떻게 또 표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18절에도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큰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리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그 세상 가운데 권능을 갖고 사역을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리떼 속으로 보냈는데 그 이리떼가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 보내어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사실인데, 14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지금 바다 위에 배한 척이 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이해하면 좋냐면 세상에 보내어진 우리의 모습, 바로 바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배에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보내어져 있는 우리들. 그런데 이 배가 물 위에 떠 있고 폭풍이 불거나 풍랑이 불거나 할지라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배가 그 역할을 다할때 안전합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져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배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안전한데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도 가라앉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물이 들어온 배처럼 가라앉게 되고 침몰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리 떼속으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당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을 두 구절로 보여주고 계신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간교하다라는 말하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지혜롭다라는 말의 원어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갖고 문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고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말 그대로 지혜롭고 우리가 순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9절하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들을 또는 우리를 법정에 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다.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보여주시면서 19절,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순수한 그 정체성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당부를 하셨는데 마지막 22절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었을 때는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그 바다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을 그 방주 안에 살면서 언제 이 비가 그치고 언제 우리가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다림을 갖고 있었는데, 끝까지 노아는 기다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계속 되어졌는데도 언제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긴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끝까지 견뎌낸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가 육지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까마귀를 보내서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비둘기를 보내서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노아가 진짜 끝까지 견뎌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우연하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페더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뭐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페더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것인데, 아마 축구에서 비교하자면 메시와 같은 존재가 이 페더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한 대학교에 졸업 축사를 하러 가서 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이 페더러가 평생의 경기를 하면서 승률을 따져봤더니 자기의 승률은 80%라는 것입니다. 80%만 이겼는데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 테니스 선수가 됐다라는 사실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률을 자기가 테니스를 하면서 얻은 점수로 환산해 봤더니 자기가 얻은 점수는 54%밖에 안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54%를 얻어서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상대방은 46%를 얻어서 졌고 나는 54%를 얻어서 이겼다라는 사실. 반에서 4%를 더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는 그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페더러가 늘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경기는 쉬운 경기는 항상 아니었고 늘 상대방한테 점수를 뺏기고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가는 그런 경기를 했는데, 내가 아는 것은 나는 항상 54%, 4%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경기하면 나는 이길 확률이 많으니까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갖고 경기를 해서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100% 확신을 가진 답을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론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끝까지 견뎌간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권능을 갖고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끝까지 견뎌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떠한 권능을 주셨냐면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저희들 지금 본의 아니게 다 병을 고치는 일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술을 배워서, 의학을 배워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손으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 그한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설득하고 전하라는 게 아니라 선포하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고 만약에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너의 발에 물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 고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끝까지 이 일을 해 나간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개인 개인의 상황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뎌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면 누군가는 4%의 확률을 가지고도 일해서 그러한 놀라운 성적을 거뒀는데 우리는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